친구야 놀자. 맞아요. 방송 끝날까지 잡아도 될까요? 예? 아닙니다. 두 번 쭉 네. 한번 둘러보세요. 예, 친구분들 네. 나오시 이쪽이 아 이쪽이에요? 네. 이쪽은 이쪽. 좀 나이대가 좀 이쪽은 백이성 씨 친구분들. 백지영 씨는 지금 친구분 벌써 좀 예 네, 봤어요. 보셨어요? 네. 네. 백이성 씨는 처음 본 사람. 저 다 안녕하세요. 아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지금 어. 한 친구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맨 먼저 찾을 친구분 어떤 친구분이신지 좀 되게 네. 까맸었는데 네. 지금 많이 하얘졌고요. 네. 등치는 여전하네요. 그래요? 네. 성큼성큼 걸어가셨습니다.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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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를 잘 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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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조그맣다. 너 되게 컸었는데. 아, 지금 친구분 눈물이 글썽글썽하세요. 그때 이렇게 키가 안 컸어. 정말. 네. 결혼은? 아직 안 했어. 그래. 우리 네. 서로 의지하면서. 그럼. 하나도 안 변했어. 그래. 어. 아, 너무 반갑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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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말이죠. 우리 저 친구분 어떤 글을 우리 영실 씨가 쓰신 건가요?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써요. 네. 어떤 거겠어요? 사랑한다 깨꼬리. 네, 이거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렸을 때요. 왜 여자들은 인기 투표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죠. 보통 여자애들은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안 변하잖아요. 네. 네. 지영이는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거예요. 형이라는 친구도 지금. 아, 그 도련님. 네, 네 도련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분이 아까 그 테리우스? 네! 그 테리우스! 도련님! 네. 저도 정말 보고 싶어요. 네. 오도련님, 예. 오도련님, 오태민 네. 도련님. 네. 꼭 좀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있다면요? 사랑해, 사랑해. 나도! 예. 두 번째 친구까지 지금 별 문제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두 번째 찾을 친구분은 어떤 분인가요? 천자문, 학석이. 어. 아, 학석 씨.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네. 그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또 본인은 또 우리 백정 씨는 확신을 하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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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친구야. 바로 그 천자문을 완벽하게 외웠던 똑같아, 예. 똑같아. 자격증 그러면 지금은 몇 자? 지금은 한 2,400자 정도는. 결혼은 어떻게 좀? 결혼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영실이보다 더 빨리 알아볼 뻔했어요. 어, 그래요? 얼굴이 그대로고 똑같아요. 그때도 얼굴이 어렸을 때도 얼굴이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그래서 친구들끼리는 살짝 여자 애들 사이에서는 영감이라고 불렀었어요. 영감. 아, 네. 왜냐면 천자문이죠. 얼굴 진짜 이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었어요. 지금 너무 그렇다고 또 친구를 그런 얘기 대해서. 아, 예, 네, 그랬어요. 어, 우리 저 친구분께서는 여기 어떤 글을 남기신 분이? 여기서 그 보고 싶었다 내 짝꿍. 아, 짝꿍은 네. 그래요. 그 짝이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제 짝이었다고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맞아요, 맞아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아,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세 번째. 우리 과연 그 오태민 도련님은 과연 나오셨을지. 어디 계시는지. 계시다면 찾을 수 있을지. 과연 그 학창시절 테리우스. 테리우스가 없어요. 나도 할 것 같네. 오도련님.
어, 백희성 씨가 아실 것 같으세요? 예, 유독 빨개지는 얼굴이 있어요. 친구야! 친구야! 네. 돌발 친구. 돌발 친구입니다. 친구야! 돌발 친구야! 한 분 더 나왔습니다. 네. 친구야! 친구야! 네. 돌발 돌발 친구입니다. 친구야! 돌발 친구야! 한 분 더 나왔습니다. 네. 오늘 돌발 친구야! 두 분! 그렇죠. 두 분 가운데 친구가 있다면 반갑다 친구야. 없으시면 처음 뵙겠습니다를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과연 두 분 가운데 친구가 있을지. 18번님 처음 뵙겠습니다. 18번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6번님. 6번님! 어? 보니까 또 태민 씨가 네, 뒷머리를 기르신 게. 태민 도련님.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두 분 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셨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없어요? 예, 지금 확인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두 분 가운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제, 있기 때문에 아, 제가 빨리 찾으셔야 돼요. 예.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얼굴이 너무 잘생겼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너무가 그냥 돈 있는 것도 되게 왜 도대체 돈 어, 손을 안 놔. 맞지? 오, 오, 맞아, 오, 맞아. 바로 그 맞아, 도련님. 예. 아, 그랬죠? 안아달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뭐 뭡니까? 누구 나오셨어요? 아 그 제가 영국 런던에서 왔죠. 아까 영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왔거든. 왔거든. 꼭 찾아야 돼. 그래서 그 영국이 티가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티하고. 아, 그 예전에 그 쪽지를. 나는 쪽지에 대한 답장을 지금 주는 거지 지금. 그 옷이 아니고 나중에 티요. 무슨 옷을? 아니야. 이 친구. 키를 이렇게 나 지금 이거 읽어봤어. 예. 읽어볼게요. 백지영 보아라. 기억이란 참 이상한 것 같구나. 누군가 건드려주기 전까지 어딘가에 묻혀있다가 느닷없이 튀어나와서 이토록 흐뭇한 기억으로 살아나니 말이다. 우선 예전 일은 참 미안하다. 쪽지를 돌려봤던 그 일. 우리 모두가 참 어렸잖니. 앞으로 그런 일 없이 좋은 친구로 지내길 바란다. 오태민. 네. 네. 아이고. 너무 너무 남자. 네. 네. 야, 우리 그때 씨가 아니 유리 씨가 아까 그랬거든요. 오태민 씨가 아마 영국에서 오신 분일 것 같다. 어. 왠지 느낌이. 네. 그럼 제가 유리 씨를 위해서 잠깐 아니 아니. 혹시 좀 예. 어, 결혼은 작년 9월 3일 날 했습니다. 아이고. 유리 씨가 상당히 안타까워 하는데. 예. 제가 바로 어저께 한국에 도착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그래갖고 설마 나 때문에 왔... 그래서 그 작가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2주를 찾았다고 하시더라고 작가분이. 그래서 원래 출장 일정이 있었는데 일정을 좀 바꿔서 오느라고 급하게. 예. 지금 백지영 씨는 설마 나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오신 그 거죠. 때문에 일정을 네. 저희가 바꿔왔습니다. 도련님이 이쪽 백지영 씨 때문에 괜찮으신데 바쁘신데 도련님이 되게 네. 도련님들 지금 만나고 해야 되는데 네. 백지영 씨 만나러 지금 도련님하고 약속 잠시 중단하고 네, 네, 네. 지금 오신 거예요. 저 근데 지금 딱 생각났는데 제가 그 쪽지를 보낸 이유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뭐였냐면요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그 전교생들 다 줄 서가지고 줘야 조회. 하잖아요. 네. 이 친구가 딱 지나가면서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요. 네. 가슴이 너무 떨리게 아. 뭐 어떻게 생각하지? 아 나세요? 근데 그 아 그렇게 근데 그 네, 아~ 진짜 이러고 지나가면 저를 백지영 씨 뭐를 감히 그래가지고 그거에 왜 뭐를 어, 그 여자들은 그러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완전히 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여자 지나갈 때 네, 저도요. 네. 혹시 압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러실 거예요. 그분이 안 와? 안 와? 이거 안 와? 태민 도련님까지 네, 나타나셨습니다. 티 선물도 받으셨고. 아 예예. 예. 네. 네. 어떤 티? 면도기. 네. 저기요. 네. 아까 처음 뵙겠다 그랬는데. 네. 그 상관
갑자기 다시 상관없습니다. 치킨 이거? 바로 이거 지 친구야를 하기도 전에 벌써 그분과 말을 놓고 네. 친구야! 친구야! 과연? 친구야! 친구야! 과연? 반갑다 친구야. 다 잘생기셨어요. 그러니까요.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네, 약간 서운했는데 네. 다시 올 거라고. 그랬군요. 네. 이 친구가 옛날엔 되게 귀여웠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도 귀여우신데요? 잠깐 저 좀... 지금도 귀여우신데. 네. 지금 결혼을 하셨나요? 아직 미혼입니다. 아직 네. 네. 여자친구도? 아직... 없으십니까? 이효리 씨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효리 씨는? 가놓고 보면 여기서 인연을 좀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일이기도 하고 계속 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항상 너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봤으면 좋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너무 꼬가내셨어요. 그러니까요. 혹시 꼭 안아줘. 그래서 여기 렌즈가 하나죠. 그래서 거기 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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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예. 일단은 말이죠. 네. 이 너나 좋아했잖아요. 이 친구분을 아마 남자분인데. 그러니까요. 미안한데 내가 너를 좋아했다면 분명히 이 라운드에서는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네. 조금만 기다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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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 아니라요. 네. 하나도 모르겠네. 백지영 씨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네. 돼지 한 마리는 보여요. 지금 돼지 한 마리는 보여요. 우돼지 좌돼지 네. 오늘 드디어 만납니다. 그분을 만나러 갑니까? 네. 네. 바로, 첫 번째 친구 뛰어갈까요? 네. 자, 첫 번째 친구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놈아. 너 이놈아. 야, 너 얼굴 하나도 안 변했다. 야, 살 좀 빼지. 난 좀 뺐어. 친구야. 옛날에 그 잣둥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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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사진 나 볼래 나 볼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요. 야 어떻게 지내니 진짜. 아 잘 지내고 제가 청담동에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거기 음악방송국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봤어요. 옛날에 아는 척하지 그랬어. 차 타고 지나갔는데. 어, 지금 하시는 일은... 아니, 백희성 씨가 차 타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안 돼요? 아는 척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그 미사리 공연 같은데 그때 제가 여자친구랑 작업을 하고 있느라고. 아, 진짜? 아, 그때도 여자친구와 지금 그 얘기를 나누고 있어서 아는 척을 못했고. 아는 척을 못했고, 초등학교 때도 참 저랑 둘이 단짝이었고, 그 개구장인 짓도 되게 많이 했고요. 아까 저 백희성 씨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운명을 갖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정말 힘이 없었어요. 그때 너무나도 천진난만하고 순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얘네 집 가서 울고, 야, 내일은 진짜 우리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그럼 다 잊어버리죠. 내일 복수구 먹을게. 그리고 또 우리 동생이
우리 기상이 또 꼭 또 해줬어요. 너무 착했어.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모르겠네. 이저 백정 씨는 이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가세요. 예, 네. 예. 어떤 분입니까 지금 찾으러 가신 분? 이 친구는 전교에서 네, 놀반 친구가 나왔습니다. 놀반 친구가 나왔습니다. 전교에서 네, 놀반 친구가 나왔습니다. 놀반 친구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백지영 씨는 한 분은 친구가 맞으셨죠? 반갑다 그래요. 종아 씨를 위해서 친구 볼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가던 길을 예. 이 친구는 전교에서 네. 박치기 짱이었어요. 박치기 짱. 네. 박치기가 이마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학교 때. 네. 그래갖고 아주 거만했었죠. 누구야, 네. 이 친구. 아. 근데 지금 친구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아 확신해요.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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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친구야. 네. 아, 친구야. 예. 하나도 안 변했어. 야, 일상이. 박치기 짱. 어, 진짜 이마가 보이시네요. 훌륭하시네요. 아니, 천재. 오, 박치기 가리고 나온 건데 보여요? 실례지만 조금만 이렇게 저 이마를 보여주셔도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이게 백인영 씨 나오셨을 때 친구인지 네. 아셨어요? 솔직히 한 1년 정도 활동할 동안 몰랐어요. 어. 이렇게 험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까 사진 보셨지만 참 귀여운 네. 타입이었는데 네. 스타일도 좀 험악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친구인지 진짜 몰랐고요. 기성이는 뭐 다른 가서 틀리게 누가 봐도 실력으로 성공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네. 네. 친구의 얘기를 듣다 보면 말이죠. 뭔가 좀 생각하게 돼요. 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까 특히 그 굉장히 혼자서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많이 하셨던 그분도 계시고요. 그분도 예. 계십니다. 자,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고 싹 웃는 건 다 트릭이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제가 지나다녀 보니까요. 웃는 사람은 트릭일 수 있는데 입가가 이렇게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잔뜩 아까 얘기할 때와는 다르게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우와. 우와.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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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친구야. 야. 예! 야. 예! 와, 얼핏 보면 못 알아보겠다, 야. 야! 예! 와, 얼핏 보면 못 알아보겠다, 야. 야, 진짜 어려워. 도윤기! 야! 우리 학교 반장이었어. 1학기 때 반장이었나? 그래. 아까 그 푸대접을 얘기해 주셨던 네. 친구. 아, 그, 이 친구가 혜경이 좋아했을 거야. 아마. 아, 그래요? 같이. 네, 같이 좋아.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2학기 때 혜경이랑 아, 사귀다가 사귀다 그때 제가 2학기 때 좀 신경질이기 때문에 사귀다 아 사귀신 거군요. 네. 초등학교 때 사귄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걔네 집에를 제가 많이 놀러를 갔었죠. 그리고 백화점에 쇼핑도 다니고 네. 굉장히 성숙하셨군요. 그때 상황에서는 네. 야, 너 왜 이렇게 변했냐? 기성이랑 내가 좀 친하게 지내갖고 네. 기성이네 그 집 바로 옆에 지금 그 목욕탕이라 그러죠, 왜? 네. 얘가 또 일 저질래. 기성이랑 둘이서 네. 그 목욕탕 여탕을 엄청 본 적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숙여서 보고 있는데 네. 아, 누가 어깨를 이렇게 탁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지 마. 또 지금 하지 말라니까.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탁 때리는 거예요. 기성이가 이제 아이씨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보는데
네 애미다. 너무 새끼다. 어디 어린 것들이 할 일이 없어갖고. 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은 제가 기성인의 집에로 가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혼이 났는가? 내가 네 애미다. 여자에게 너무 관심이 많았을 때 사춘기라. 아. 그래서 저도 모르겠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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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모르겠군. 다음부터 안 그러겠어요. 결혼은 지금 네, 했고요. 하셨고요. 네, 애는 둘이 있습니다. 어, 얼마나 됐어? 큰 애는 지금 4살이고 작은 애는 이제 15일 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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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네. 아, 고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친구. 남성. 별로 찾고 싶지가 않네요. 하나씩 하나 한 분 찾을 때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아까 얘기 재미있게 해주셨던 친구분은 이제 슬슬 좀 짜증이 나시는 모양이에요. 짜증이 나시는 모양이에요. 진짜 모르겠다. 짜증도 나시는데 지금 이러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막 진짜 모르겠어. 그냥 아무나 아무나 해야 되나? 예. 4, 4, 3, 3, 2, 2 지구야! 지구야! 그냥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지금. 지구야! 지구야!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지금. 진짜 일어나셔서 예. 잘못 보셨습니다. 예, 예, 잘못, 잘못 보셨습니다. 잘못 봤네요 제가. 네. 어우 나 도저히 모르겠네. 그 아까 그만 아까 저도. 누가 친구야 하셨던 분?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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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니었습니다. 어우 왜 저분 왜 저를 이렇게 이렇게 계속 보세요. 그렇죠. 아, 두 분의 친구를 못 찾았는데 그분들께 좀 한마디. 정말 친구야, 그 내가 찾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나름대로의 많은 세월이 흘렀잖니. 네. 그래서 잠시 내가 기억을 되 못 찾고 있는 것 뿐이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2라운드 때 꼭 찾을게. 네. 자, 우리 백희서 씨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친구 찾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백지영 씨가 1라운드에서 네 분의 친구를 찾았기 때문에 한 분의 친구를 2라운드에서 찾아주시면 되고요. 백희성 씨는 세 분의 친구를 찾았기 때문에 두 분의 친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백지영 씨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반장 추천입니다. 반장 추천! 지금까지 믿음과 신으로 이 자리에 제가 섰거든요. 네. 이분이 뭐냐면 아까 낙서장에다가 너나 좋아해 그거 썼던 분이에요. 그분! 예, 그 쪽지도 받으셨고 네. 그리고 지영 씨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 이분밖에 없어. 핸섬하고 샤프하잖아. 학석이하고 짝꿍할 때 나도 잠깐 짝이 한 잠깐 짝 한 적도 있었고. 이름이 뭔데? 이름이 뭔데? 영민이. 영민이. 대포초등학교. 영민 씨. 졸업 전학 올 때. 전학 올 때도 같이. 그래. 전학 올 때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래. 대돌이 찬스. 뒤에서 나랑 내내 얘기하면서 답답해가지고. 대포초등학교 전학이 왔대요. 희망입니다. 나 맞아. 대포초등학교 전학 왔고 아까 나온 학석 씨하고 짝꿍이었는데 나랑 짝꿍이었어. 1원에서 1원이 먼저야? 개포가 먼저야? 1원 1원 1원이 먼저 착실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에이 개포가 먼저 먼저야. 에이 그 당연히 사람이 반장님 들어가세요. 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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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지금 백석 씨가 놀 뻔했는데 근데 개포가 먼저였다고. 아. 이제 세 분의 친구가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내가 뭔가 설명하고 싶긴 한데 설명해도 못 맞추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무조건 행사하고 싶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찾아주면 모든 과거사를 바꿀게. 나도 내가 편지를 진짜 받긴 받았는데 너가 자꾸 부인을 하니까 내가 행운의 편지를 받은 게 아닐까? 혹은 수신님이 잘못 배달 사고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어떻든 뭐 지금 죽겠지? 어? 진짜 지금 죽겠지? 내가 안 흘릴까 봐. 여기가 한강이라고 생각했지? 아, 네. 아, 네. 아신 것 같아요, 대기. 야,
백점 씨.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다 친구야. 반갑습니다. 예. 바로 이 마지막 주인공이네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 뭐가 딱 튀어나오냐면요. 네. 초미 고대리인데. 아 제가 연락을 좀 빨리 주시면 빼고 오려고 그랬는데 한 번에 안 못 뺀다고. 그래. 아,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 네. 그 해피투게더만 딱 보고 네. 또 공부하고 딱 보고 또 공부하고 이번에 종이가 그 사랑 아내로 1위를 했으니까 네. 다음 앨범에는 사랑해로 1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백지영 씨는 이렇게 해서 5번의 춤을 받으셨고요. 이제 드디어 백이성 씨. 이성아 나야. 이성아 나야. 야, 너 여자애들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네가 하고서 내가 너 애들한테 아이스케이크 하고 그럴 때 내가 너 막 잡으러 다니고 내가 너 혼내주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나니? 이름 뭔 이름? 어, 나 안, 너 내 이름 몰라? 알았어. 서운하다. 진짜 서운하다. 너 친구인데. 생각 갑자기 안 나지? 물어보니까 너 바보 너 나 오늘 못 찾으면 너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너 너 죽었어 야 이성아 나 그 이름 뭔데 이름 어 이름도 몰라 뭐 김봉순이 아니야 김봉순 뭐 김봉순 뭐 김미경 뭐 하면 되는데 뭐 다음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야, 정말 서운하다, 기성아. 네. 서운하다, 기성아! 갑자기, 오! 네. 너 왜 이렇게 키가 커? 이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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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얼굴 가까이서 본 것만으로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만날 걸 기대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아요. 이번에는 꼭 찾을 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예. 네, 안녕하세요. 광표. 아, 이분이 광표 씨군요. 광담사건의 그분. 아, 야, 또 야, 씨. 깜짝 놀랐네. 기선이가 옛날에 저보다 컸었어요. 네. 아 그랬군요. 아니 저 광표 씨 덕택에 좀 방방 그걸 많이 탔다고. 많이 탔어요, 근데 친구한테 뭐 이렇게 태워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고 같이 노는 그런 사이였고요. 기선이가요 옛날에 그 물바가지를 썼잖아요. 네네. 그 물바가지 씌운 여자 여학생이 네. 제 여자친구였어요 그때 윤선이. 아 윤선이. 백이성 씨가 좋아했던 한 분은 우리 그 저 친구 반장과 사귀었었고. 사귀신 거예요? 또 그 저 여기 윤선 씨는 또 여기 광표 씨와 사귀었고. 네. 저희 시대 때는 좀 나름대로 사귀는 게 유행이라. 네. 그랬군요. 아, 진짜 반갑다. 네. 그 무대를 떠났을 때 그 공허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성이가 그런 공허함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잘 이겨내고 네. 끝까지 승리하는 기성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백이성 씨. 확신 없이 누르셨어요. 지금 확신이 별로 없이 지금 백이성 씨가 누르셨거든요. 친구야! 미치겠어. 친구야!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나가신 거예요. 지금. 그럼 지나가신 거죠. 네. 네 이제 미안하다 친구야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미안하다 친구야! 나가면 죽었어? 네. 자! 봅니다. 오! 아, 봅니다. 오! 아, 예. 야, 저 가만히 보니까 딱 내가. 야. 예. 살인, 살인, 너. 뭐, 내가 어쩌는데?
아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그때는 모르셨어요? 예, 그냥 인식이 아우 기성이 쟤 까불고 쟤 원래 저래.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좀 싫어했어요. 근데 네. 싫어했다는 게 많이 싫어한 거 아니라 괜찮아, 뭐 다 친한 아니, 지금 이렇게 또 계속 네. 활동하는 거 보니까 친구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아, 네. 좋죠. 예, 못 찾아서 좀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어, 사무쳤죠, 서운했죠. 네. 저는 찾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요. 근데 2차 전도 이렇게 또 만나서 보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너무 저는 신미라, 뭐 네. 김윤선, 어. 김혜경 이렇게 항상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20년이 네. 넘게 흘렀잖아요. 네. 그럼요. 10월이. 그래서 네. 그 조그만 사진 속에서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참 미안하다. 아, 나 진짜. 그래. 아, 우리 기성이, 어, 이번 신곡 맨발의 청춘을 위하여. 위하여! 내가 중학교 2학년 마치고 내려갔는데 방학을 했는데 너무나도 보고 싶은 거야. 거긴 친구들도 없잖아. 그쪽 친구들이랑은 어땠어? 어디? 부산에? 친구들 좋았지. 좋았는데 내가 서울말 썼잖아. 그러니까 좀 많이 불려다녀. 거기서 또 불려다녔어. 어, 이제 만나야죠. 계속 만나고 경조사 다 참여하고 내 소중한 친구들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지내고 싶고. 아니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나 좋아했던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여기서 굳이 한 명 나랑 제일 썸씽이 깊었던 사람을 찾으라면 얘지. 그건 얘지. 뭐지? 그래도 나는 아직 그 편지 생각을 안 해. 반갑다 기성아, 나 경희. 잘 지냈지? 너 나 보고 싶다 그랬다면서 진작 연락하지 그랬어. 이번에 다이어트 성공한 모습 보면서 진짜 축하하고 우리 언제 다이어트에 대한 진지한 토킹 어바웃하는 따끈한 자리 한번 마련해보자. 정말 언제 한번 네가 말한 대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 심오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자. 정말 보고 싶다 친구야. 지영이의 일기. 오늘은 정말 잃어버렸던 소중한 보석함을 찾은 기분이다. 오래된 친구를 만난 기쁨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된다. 너무나 반갑다. 오늘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다 같이 행복하자. 모두 다 굿럭.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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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